2019 고1 모의고사 5월 29번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거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이거 다른 식으로 변형 문제 나오기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 이거 뭐에 관한 얘기냐면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너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고 있어. 그냥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이러니까 뭐 주제 문제 나오기도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나오기도 적합하지 않다. 혹시 또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어법 문제 또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때때로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 아픈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동명사절이지 주어지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자, help 5형식 준사역 동사다. 그들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5형식 준사역 동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to heal도 가능하다는 거 일단 점검을 해놓고, 그래서 너의 아주 친절한 말과 부드러운 터치가 can encourage, 장려할 수 있습니다. 5형식이지. 그들이 긍정적으로 머물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뭐 stay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니까 이렇게 보호자리에 형용사 온 거 아무 문제 없었지. 그리고 encourage는 5형식 동사인데 뭐 사역도 아니고 직역도 아니니까 당연히 동사 다음에 to 동사 왔다는 거. 자, 그래서 try to avoid, 피하려고 했어. 자, avoid 다음에는 항상 동명사지. 자, 뭐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어라. 자, 그런데 그 활동, 어떤 활동이니? 관계사 들어갔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완벽하게 보일 거야. 자,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어떤 활동이야? 그들이 can be involved, 관여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피해. 하지만 don't avoid, 그 너무 많이 현실을 피하려 하지는 마. 자,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활동 얘기하는 것을 피하지만 또 너무 의식적으로 많이 그러한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 그들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뭐처럼?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지. 마치 네가 you are holding back,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과도하게 현실을 피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네. 자, 어법에 있어서 in ea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가 완벽하게 온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 이 전치사 같은 경우 in은 뒤로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they can't be involved in 해놓고 요 앞에는 위치, 이때는 위치도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그래서 bring their favorite movie or game, 그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나 게임을 가져가. 그리고 몇 시간을 보내 그들과 함께. 비록 짧은 방문이 항상 감사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질 높은 어떤 시간, 진짜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will make you both feel better, 너희 둘 다를 기분이 좋게 느끼도록 만들 거야. 이거는 뭐 사역이니까 목적고 동사원형은 거 문제없었다. Surprise them, 그들을 놀라게 해.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하지만 체크해. 그들의 의사 또는 간호사들과 체크해. 했는데 여기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바로 부사 목적. 그래서 to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뭘.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사 또는 간호사들과 한번 점검을 해라 얘기지. 자, 그리고 find the best photo of the two of you, 그리고 너희 둘의 가장 최고의 사진을 찾아. 그걸 찾은 다음에 have it framed, 그것을 틀에 넣어. 자, 이것도 5형식이다. 사역인데 5형식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관계일 때는 이렇게 PP가 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사진이잖니,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이 틀에 넣어지도록 해라. 그치? 얘가 넣어지는 거니까 framed가 왔다. 그리고 put the framed photo, 그 틀에 들어간 사진을 두어라. next to them, 그들 옆에. 자, so that 앞에 콤마 없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you are always with them, 너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framed photo,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데 사진 입장에서는 틀에 넣어진 거니까 이렇게 framed돼 있는 거 별거 아니었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29번은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